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새우탕면.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고 꿀꿀하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따뜻한 국물 있는 면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칼국수를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하다가 요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있는 칵테일 새우를 가만히 보다가 이걸로 약간 매콤하게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다 싶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맛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김치 있고요. 이거는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예, 히비스커스 차예요.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먹다 보면 이게 또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약간 쌉싸름한 맛도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우선 국물부터 맛있을까요? 아, 약간 슴슴하게 됐구나. 맛은 있어요. 이게 약간 제가 새우가루를 넣었잖아요. 새우 향이 확 나네요. 거기다가 그냥 간장이랑 소금, 후추로 간만했어요. 이렇게 숙주 넣고 단맛 내려고 양파 넣고 간이 약간 삼삼하게 돼서 김치랑 먹으면 되게 잘 어울려요. 약간? 일본식 라면 같기도 해요. 약간 더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넣을게요. 조금만. 이게 왜 조리할 때 넣지 않았냐면 약간 요생 청양고추 맛에 칼칼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저는 살려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넣으면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확실히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맛이 더 사네요. 김치에다가 쳐 얹어갖고. 이 면은 소면이 아니고 중면이에요. 그래서 소면보다는 좀더 두꺼워요.
김치 맛있다. 칼칼하니 좋네요. 숙주의 아삭거림이 너무 좋아요. 깨세요. 생새로 하면은 더 새우맛이 많이 나고 고소할 것 같아요. 머리랑 껍질까지 다 같이 넣으면 새우 뜻해. 너무 잘 먹었어요. 와, 이게 맛이 약간 진짜 새우탕면 맛이 나요. 인스턴트 새우탕면 맛이 엇비슷하게 나는데 약간 더 고소하고 제가 간은 약간 싱겁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랑 먹으니까 정말 잘 어울렸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비가 많이 온대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나갈 때 우산 꼭 챙기세요. 그럼 저 갈게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